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리스다른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오늘 역대상 말씀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또 귀중한 약속의 말씀, 너에게 영원한 한 왕조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죠. 무명의 여덟 번째 아들, 버림받은 것 같은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무엇을 보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는 우리들의 영적인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데서 자존감이라는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 의미에 대한 거예요. 과연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지 않을까? 나는 수레바퀴 아래 인생일 뿐인가? 나는 그냥 시스템의 희생자인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도대체 내 의미가 있기나 한 것일까?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나? 아니,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부여했고 그리고 너 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One audience, 한 사람의 청중.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바로 너에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무명의 존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인격적인 유기체입니다. 제도나 얼굴 없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경제질서나 정치질서나 군사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목적을 향해 존재하는 인격적인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인격을 이룬다. 그게 뭘까요? 생명의 성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가 어떻게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점차 성장하는 존귀한 생명과 같다. 가시떡 뿌리나 무익한 생물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체가 자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먹거리가 되고 또 자연의 리사이클이 되고 그러므로 해내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그늘을 공급하고 생태계를 윤택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생명체와 같은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마르고 황량하고 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다르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줄기였는데 그러나 거의 잊혀졌습니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잊혀져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쓰여지고 6세기가 흐르고 지나가는 동안에 거의 완전히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그 뿌리에서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아기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그랬고 자라난 환경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간 것은 로마의 그 존귀한 황제라고 일컬어진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했기 때문입니다. 4,500만 명의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명령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그게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렸던 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였고 자기 이름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 있고 전쟁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무명의 아기였고 그와 전혀 반대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의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의 메마른 간조한 황야처럼 열매도 나지 않고 황무한 땅과 같았습니다. 미국 대공황 시절에 미국의 넓은 농지와 초원들이 그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책에서 바로 그와 같은 그 황무지를 처절하게 묘사한 바가 있는데 그러나 이 이사야는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이름을 주시는 분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에 가면 뭐가 보이나요? 이정표가 보이죠. 우리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는데 거의 가면은 공통적인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공통적인 이정표. 그거는 시내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슈타트미트, 쌍뜨르, 그죠? 시티 센터로 가는 길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디가 도심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도심에 가면 전통적인 유럽 도시에는 뭐가 있죠? 시청, 청사가 있고 사회주의권에 가면 우체국들이 있더라고요. 큰 우체국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죠. 두오모 교회들이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묘지가 있고 시장 광장이 있고 모든 길은 거기로 통하는 거죠. 제국이 있다면 그 제국은 그 제국의 수도를 향하고 아시리아는 니누에로 향하고 로마 제국은 로마로 향하죠. 중심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모든 길은 영적인 길, 마음의 길, 모든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현대적인 도시가 되면 또 이정표 하나가 더 있죠. 공항 가는 길이
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부목사님 중에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시내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예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공항 근처 갔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안 보냈는데 왜 공항에 갔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정표에 그 비행기 표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양반아 어디나 공항 표시가 있다고. 네. 파리에 가든지 런던에 가든지 프랑크푸르트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공항 표시가 있어요. 왜냐면 그리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공항 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 대한 슈타트미트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화려하게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오셨습니다. 메마른 땅의 뿌리와 같이 중심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무명의 뿌리에서 영광의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그렇게 다윗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보잘것없는 무명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여러분 다윗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선택하셨나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무익한 자,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그렇다면 유일한 하나의 이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모델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은혜의 모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나는 내 재능 때문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전부에게 공통되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의 모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모델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하나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집에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의 물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농사꾼은 물꼬를 트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의 물꼬를 트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세워놓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나라는 저희의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표어가 그렇듯이 작지만 위대하게, 한번 따라할까요? 작지만 위대하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되풀이되는 거, 내가 교회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표를 하나 붙였다 떼었다가 가운을 걸었다가 다시 뺐다가 그 다음에 성전 좌석을 정리했다가 말았다가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쳇바퀴와 같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담? 아니요, 그러나 이 작은 일들, 하나님 나라는 어디나 이정표가 있지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길을 잃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우리는 위대하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루에 약 20km 이상을 걸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20km 이상을 날마다 걸었을까?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다 걸어서 지중해 세계를 다 다니면서 산을 넘고 2000m 이상을 넘고 풍랑을 지나고 바다를 건너며 어떻게 대륙과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극에 보면 청나라 금방 갔다 오잖아요. 예, 일본 사신으로도 금방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드라마에서가 아니라 사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산에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주 봉우리를 보면 정말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봉우리 몇 개 넘다 보면 어느새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 봉우리에 올라서서 떠나온 출발점을 바라보면 정말 아득하게 보입니다. 그 비밀은 한 걸음에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과 삶을 주셨어요. 그게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하루에 20km 걷는 거예요. 물론 할 일도 없는데 괜히 20km 돌아다니지 않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대륙을 건너고 지역을 지나고 사람을 찾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가운데 20km를 걸으면요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거기에 몸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큰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작지만 연한 순과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그 성경민 목사의 찬양처럼 무명이라도 무명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속성이며 그려진 도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면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안에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면 내가 한 걸음을 떼어 놓는 것에만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승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심리학은 뭐냐면 내가 한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을 또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한 걸음을 떼어 놓지 못하게 한다면 내 머리를 떼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어딛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 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 앞에 이건 하나님의 도면이야.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들이 유익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누가 세상적으로 득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만 떼어내면 분명히 도달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소원이 있어요. 일터에 대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고 일터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진짜냐 분명하냐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을 어디다 떼어놓을지를 정하라. 한 걸음도 안 떼어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못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을 떼어놓는다면 하나님이 소원 주셨고 한 걸음 떼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나라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싸워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전사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리어 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왜 싸울까요?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는 분 아닙니까? 왜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는 저항과 반역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사단의 권세, 인격적인 악의 실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의 불순종으로부터 바벨탑의 저항을 거쳐서 노아시대의 죄악을 지나 출애굽의 역사에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뽑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도 음모의 함정을 팝니다. 다윗의 생에도 끊임없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쫓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과 대적자들의 유혹과 고발과 고소와 살해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파리, 파리. 그러다 보니까 방에 파리가 들어와서 제가 파리 잡아라. 파리가 아니라 그건 또 파리.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한국 올림픽 전 대표단이 이 파리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금메달을 9개를 땄는데 전부 다 총, 칼, 활에서 땄대요. 사격, 양궁, 펜싱에서 모두 다 금메달을 따가지고 전부 다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야, 한국은 이렇게 싸움을 잘할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무기로 메달을 따는데 전에는 무기가 없었는지 역시 싸우는 걸로 메달을 따서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뭐 그렇게 한국 아주 이 양궁 선수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관역을 겨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마지막 흔들리는 마지막 그 10점인지를 막 렌즈로 봐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또 마지막 동점일 때 이제 결승에 올라가면 한 발 한 발이 승부를 가늠하는데 얼마나 정신력이 집중력이 뛰어나야 되는지 사격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올림픽에서 40년 동안 10연패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잠깐 본 게 프랑스하고 결승전 한 거 있죠. 근데 프랑스는 나인 그러면 9점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탁 하고 한국 하면 10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8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8 그럴 텐데 8 그러는데도 하이파이브 하고 좋아요. 그리고 끝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한국을 이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준우승에 또 한 번 결승전에서 중국이 은메달을 땄나 봐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의 댓글에 나는 안 봤는데 우리가 은메달을 땄다는 걸 보고 한국이 금메달이라는 걸 알았어. 네. 그러면서 적탈불급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넘사벽.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사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몸소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라고 우리는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우리에게 너나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받습니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했더라면 세상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사회에서 가장 신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른 믿을만한 사람들 그런 계층이 누구냐? 그랬더니 영국 교회와 성직자들을 영국 사회에는 뽑았어요. 영국의 목회자, 성공의 목회자 그리고 교회는 가장 양심적이고 정직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회가 복음화됐나요? 아니죠. 아주 드라스티시하게 정말 극적으로 불신앙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무신론자를 위한 예배가 비아냥거리면서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사회가 놀랄 만한 정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괜히 착한 척하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봐주고 지나갈 거라고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우리가 싸울 힘이 없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몸이 면역력과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그 모든 힘이, 우리에게 싸울 힘이 없다면 공기도 무기가 될 거예요.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수증기 한 방울도 우리를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력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말씀만이 아니라 악한 적의 계획을 깨트리는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일어나서, 여러분 펜싱 선수가 뭐 하겠어요? 탁구 선수가 뭐 하겠느냐고요? 옛날에 탁구 선수들은요, 이 탁구공이 바구니 안에 있었잖아요. 저녁이 되면 선수들이 전부 다 공 하나하나를 침으로 닦았어요. 정말이에요. 침 발라서 공 하나씩 닦았어요. 왜냐면 그게 자기 무기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무기들을 닦는 거예요. 전사들은 칼을 닦고 방패를 닦고 자기의 무기를 닦아요.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을 가다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적개심과 분노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항과 반역과 유혹자의 대적자의 고발하고 우리들의 양심을 틈만 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내가 잘했는데 누가 비난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악한 인격적인 악은 어김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격하고 적대합니다. 네가 복음의 전달자라고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다. 차라리 너는 포기하는 게 낫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는 거예요. 네가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에는 설득력이 없어. 여러분, 이 고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과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이, 정욕의 유혹이, 불신앙의 함정이, 생명의 위협이, 그를 향한 모든 대적자들의 노림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은 네가 그럴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선택한 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항할 수 없이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전사입니다. 그는 징계를 때로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을 우리의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값을 치를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 아이를 낳으면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평판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고, 나는 네 옆에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네 곁에서 내가 너의 제적들을 네 눈앞에서 보이는 데서 내가 그들을 물리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서 갔다 온 아이가 이 눈탱이가 부어있습니다.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앞장서. 뭐 너도 잘못한 게 있지. 그러니까 친구한테 잘해주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앞장서. 엄마 왜 앞장서? 가가지고 눈탱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질범부가 협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샬롬을 깨트린 이에게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도 생각해봐.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일을 구원할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모든 길은 그를 향해서 이정표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는 빛으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의 나라,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의 나라는 힘과 욕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니엘서에 보면 그 헬라 제국은 너무나 무자비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제국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내 날개를 달 표범처럼 짐승처럼 비유되고 있습니다. 제국을 열었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제국과 같은 기업들도 그랬습니다. 속도전입니다. 아이디어의 싸움이고 또 점령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안에서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한 번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음성을 잊을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고 어둡게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원래 우리는 부정적인 기질이잖아요. 비판적인 성향이에요. 그리고 염세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 약간 그렇습니다. 술 잘 먹고 노래하기 좋아하지만 그러나 비판적이고 염세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술 먹으면 다 자기 비관해요. 그렇듯이 그런 우리가 예수님도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어두운 분으로 묘사됐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만나니까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빛이세요. 초막절 마지막 날 빛의 축제가 열리는 그 사이에서 빛 사이에 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에게는 왜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느냐면 그분은 밝았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성을 멀리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을 내어쫓기 위해서입니다. 빛의 조도를 높이면 어두움이 부끄러워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둡고 매력적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매력이 빛을 발해요. 저도 사진을 보다 보면 어떨 때 이렇게 그거 다 지워요. 제가 다 지워. 입꼬리 내려간 거 지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우리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고통과 슬픔과 부르짖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아하, 우리 인생에는 향기가 있는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생명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갈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는 빛의 축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소에서 항상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는 참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4일 날 이제 선교팀들 다 모여 선교축제 토요일 날 할 건데 예, 캠프파이어를 하려고 해요. 예. 한국 사회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부흥의 찬양들을 우리가 쭉 같이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빛의 축제를 벌이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빼앗기고 어두운 마음으로 아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미래는 너무나 벅차게 기대되고 그리고 눈물나게 아름다웠던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빗물이처럼 어울려져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용히 자라가는 그의 나라가
기대됩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쁜 표정 갖고 드리자. 밝은 마음으로. 주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안에 빛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성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아마 여러분 때문에 도대체 당신에게는 왜 그런 가벼움과 즐거움과 그런 매력이 당신에게는 있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 싸워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가려는 그런 일관성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그러나 빛된 삶이 우리에게 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모델로 삼으셨습니까? 양떼를 따라다니던 이를 내가 데려다가 내가 모델로 주권자로 삼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리라. 내가 너에게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다시는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너에게 견고한 왕좌를 그러한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주리라. 우리는 언제나 그 빛 안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하고 빛 가운데 있겠습니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즐거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신 분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승인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에 20km 아니 그 이상도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물고가 되겠습니다. 은혜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